이번에도 미야케쇼 감독님이 미야케쇼 하셨습니다. 오지 야스지로 감독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영화가 정말 그 현대판 오지 야스지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16mm 필름으로 찍은 영화이라서 그 하나의 사진집을 보는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. 케이코의 미트 치는 소리와 로드워크 소리가 아직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. 지치고 피곤하실 때 영화관에 꼭 오셔서 잔잔한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6월 14일 개봉입니다. 여러분 많이 극장으로 찾아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하이, 笑顔でお 願いします. 미미와 聞こえていませんが 문제はないです. 뭐,いいんじゃないの? プロになって それだけですごいことなんだから. 選手がボクシングをする理由は何だと思いますか？それは何だろうな。